과연 강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명한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을 받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뭐 MBTI 성향 분석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성검사, 뭐 적성검사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진단도구들이 발달을 한 것도 결국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발간된 2020 한국직업사전이라고 하는 PDF 문서 형태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설명란에 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소개를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16,891개의 직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 발간사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본 한국 직업 사전을 통해 지난 10년간 새롭게 나타난 직업 및 직업별 직무 내용의 변화, 그리고 현재 국내 최신의 직무 정보 등 직업 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직업 사전이 구직자와 청소년에게는 효율적인 직업 탐색의 자료로, 상담원들에게는 진로 상담 및 취업 상담 자료로, 그리고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는 직업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구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지난 10년간 새롭게 나타난 직업 및 직무 내용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한국 직업사전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분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 정도 수준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나 싶고요. 지난 10년간의 직업 및 직업의 직무 내용이 변화했고,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딱 이 정도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이 자료가, 이 PDF 자료가 전체 분량이 2,56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직업에 대해서 정의하고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절대적일 수는 없고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이를 통해 현재 직업에 관한 흐름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방대하게 조사를 하고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어쩌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처럼 방대하고 변화가 큰 직업의 영역에서 강사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에서 일단 강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51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강사는 307개, 강연은 9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세미나는 181개, 직무교육 139개,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자그마치 8,166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는 강의나 강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 등의 영역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뭐 부수적인 어떤 부분도 포함이 좀 되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되게 넓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사는 강사라고 하는 특정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군의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원론적인 설명이 좀 궁금해서 강사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나옵니다. 강사는 명사이고요.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 시간 강사와 전임 강사도 있다 라고 설명이 아주 핵심적으로 짤막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좀 상세한 설명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 희망 직업을 물으면 대부분 특정한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뭐 판사, 변호사, 뭐 경영자, 뭐 회계사, 군인, 교수, 화가, 뭐 가수, 연주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들을 합니다.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게 강사입니다. 또는 직업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직업을 바꾸기 위해 이직을 하거나 또는 취미생활을 할 때도 강사가 옆에서 도와주죠. 강사라는 직업은 하나의 직업군으로다가 일단 쉽게 묘사를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상당히 정교하게 별개의 개별적인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 즉 첫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죠? 보통 강사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직업적인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되게 세련된 화술을 가지고 있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즉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없는 경우들이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강함을 갖춰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준비 아무것도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컨텐츠가 없는 사람 또는 컨텐츠만 있는 사람이 강의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아마 갖고 계실 거고요. 대부분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